오늘은 엄청 큰 케이스를 조립을 한번 해볼 거예요. 4090 요만한데 케이스가 지금 이만해. 이거 서머테이크에서 나온 레벨 20 XT라는 그런 케이스인데 그냥 사진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? 근데 실물로 보면 이제 이 정도 크기였어 할 정도로 막 엄청나게 큰 케이스여가지고 일반적으로는 진짜로 보통 구경하기 힘들 텐데 이번에 이거 요청해준 손님은 이 케이스를 콕 집어서 원했습니다. 그래서 아주 또 특이한 케이스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. 자, 일단은 Z790 오러스. 최근에 이거 Z790 오러스 엘리트 가성비 좋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계속 이걸로 주문을 들어오네요. 아, 이거 XPG에서 새로 나온 램인데 그 좀 고클럭이야. 6400클럭짜리 제품인데 가격은 좀 고클럭 대비 좀 저렴하게 나온 제품이라서 아마도 이제 조금 가성비 좋은 고클럭 램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또 이것도 하나의 큰 대안이 될 것 같아요. 코이드에서 유통하네요. 두 개라서 스티커가 두 개 있는 거라고요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. 저도 이거 램은 처음 써봐서 좀 볼게요. 이렇게 디자인은 좀 심플하면서도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. LED가 이렇게 이렇게 LED가 나오네. 위쪽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높이는 좀 깔끔하게 딱 세팅돼가지고 높이 좀 간섭 있는 그런 램 대비 좀 유용성이 좀 있겠다 싶네. 서머테이크에서 나온 링 쿼드고 14는 140mm짜리라는 뜻에서 14 제품인데 쿼드가 LED 빛이 네 군데에서 나온다 해서 쿼드거든? LED가 여기 안쪽이랑 여기 다음 바깥쪽이랑 여기 안쪽 또 바깥쪽 이렇게 네 군데가 LED 라인이 이렇게 나오게끔 되어 있는 그런 구조여가지고 ARGB 빛이 좀 다채롭게 되어 있는 그런 펜입니다. 트리오도 있고 쿼드도 있고 두 개짜리 두 라인짜리도 있고 막 그런데 얘는 이제 4개짜리 3팩짜리 두 개를 샀고요. 이번에 진행할 거는 앞쪽에 두 개, 그 다음에 측면에 세 개
다음에 후면에 한 개 이런 식으로 할 거고 얘도 지금 170-170이라서 140mm짜리 3개 들어가 있는 일체형 순행이라서 커세어 여기 상단에 3열짜리 143개가 배기로 잡히게끔 구성을 할 거예요. 기자 정신 같아. 어디에 나사를 박았는지 나는 찍어야겠어. 이런 느낌. 이제 기본적으로 선정리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순행 달고 마무리 작업 할 생각인데
이번에도 케이블은 되도록이면 다 꽂아줄 생각이에요. 어차피 공간이 넓어가지고 이건 진짜로 멀리 가는 애여가지고 오랫동안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. 아, 그리고 이번에 요 특징이 있는 게 요거 케이블 직결인데 요 모양으로 직결 모양으로 포트까지 나왔어. PCI 5.0 레디 그 포트가 이렇게 요거는 이제 슬슬 요런 제품으로 계속 나올 것 같고 요 하나가 요 포트 세 개랑 같은 용량을 이제 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고사양 파워 있을 때 그래픽카드 두 장을 쓸 일이 있다 그러면 요거 두 개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요 구조가 이제 훨씬 더 자리를 덜 차지하고 좋긴 하지 이제 이게. 발핀 오케이.